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역사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이언스 타임스 기사인데요. 칭기스칸, 우리는 징기스칸이라고 그러죠. 예, 칭기스칸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가 있어서 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예. 자, 한번 볼까요? 칭기스칸의 원래 이름은 보르지긴 태무진이다. 그렇죠? 여기서 뭐 보르지긴이 성이고 태무진이 이름이죠.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162년에 태어났고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 중 한 명이었다. 그렇죠. 뭐, 아, 엄청나죠. 예. 뭐 거의 뭐 중국, 그 다음에 저쪽에 동유럽 쪽까지가 갔고, 그죠? 그 다음에 고려까지 저기 침략했고, 그 다음에 저 일본을 건너가려다가 실패했죠.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었죠. 예. 1227년 사망 당시 그가 통일한 몽골 제국은 로마 제국보다 2.5배나 큰 대제국이다. 이야. 그래서 이 정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의 죽음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렇죠? 이 사람 무덤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칭기스칸의 가족과 추종자들은 그가 20년 넘게 이어진 서하와의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쟁 중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수신 장군처럼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그죠?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몽골에 있는 저기 그 산에다가 그 자기 조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임상적 방식으로 칭기스칸의 죽음을 추적했다는데 임상적 방식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의 주변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전설들을 양산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타고 가던 말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서 사망했다. 또는 뭐 중국 서하와의 전투에서 독화살을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기록이 없고 그렇죠? 전설로 입에서 입으로만 구전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소리 있나 봐요. 그죠? 예.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가 중국 서하 공주의 칼에 찔리거나 거세된 후 출혈로 사망했다. 야,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 만약에 그랬으면 기록에 다 남아 있고 막, 이 사람들 막 자랑했을 거 아니야. 그죠? 서하공주가. 그죠? 다양한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이탈리아, 페라라, 몽골 과학원, 중국 과학원 등이 공동으로 이와 관련된 역사 기록과 전설들을 임상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러니까 무슨 유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서죠? 그죠? 이렇게 추정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유포되어 온 다양한 전설들을 봤을 때 칭기스칸 죽음 이후에 발명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결과를 먼저 보자면 칭기스칸의 죽음을 유발한 것이 전염병이고 그 중에서도 패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야, 왜 그럴까요? 근데 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그 근거를 보도록 합시다. 예. 유럽을 휩쓴 그 패스트, 그죠?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옮긴다고 알려진, 그죠? 그래서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뭐 그렇죠. 전염병이 인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거는 그거는 진짜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최근 국제 전염병 저널에 실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겠죠. 볼게요 한번.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1227년 칭기스칸이 죽었을 당시 몽골인들은 왕의 시체가 신성한 힘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엄청난 제국을 세운 인물이니까 당연히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었겠죠. 이에 따라 왕의 시신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도 상상하기 힘든 매장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산에 묻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몽골인들 사이에서 높은 산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산이 어디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버한할둔 산맥 어디인가에 묻혔다고 보는 주장이 있지만 그 흔적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전설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찾아내면은 진짜 대박 사건이죠, 진짜. 그리고 와 진짜 뭐 보물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으로 농사짓는 밭에서 비밀리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다는 주장도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 칭기스칸의 죽음이 비밀로 남아있다. 근데 4개국 과학자들이 공동 참여한 연구에서는 이제 임상적 분석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의료적 관점에서 다학제적인 의료 렌즈를 방식을 적용한다. 다학제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쵸? 네. 여러 가지 과학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그 증거들을 이제 뭐 끼워 맞춰서 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최근 질병과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입되고 있는 과학적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복잡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좀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는 새로운 이야기는 유학자인 옐루 추카이라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수학, 점성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그런 만큼 그의 주변에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의학을 관장하는 옐루 추카이는 수석 고문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는 1226년 몽골 군대와 서하간의 링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왜냐면 승리한 몽골 군대에서 전염병이 퍼져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답니다. 옐루 추카이가 대단한 인물이군요. 그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칭기즈칸이 사망한다. 그래서 이에 그 역시 병사들이 고통을 겪었던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때 지금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거가 비슷한, 그죠? 그런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칸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 기록 중에서 과학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중국 24사 중에 하나의 원사, 원나라, 그죠? 칭기즈칸이 원나라 세웠으니까요, 그죠? 칭기즈칸이 1227년 8월 18일부터 25일이 지난 사이 열이 나고 질병이 발생했다. 열이 나는 질병, 그 다음에 이 질병에 걸린 후 8일 만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런 발열에 대해서는 다른 역사설도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페르시아 역사가 아타 말레크 유바이니와 17세기 전후에 작성된 몽골 역사서 알탄 토프치가 대표적인데, 기후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에 그의 죽음에 대한 증상을 좀 기록을 했나 보네요. 그죠? 그리고 복통 및 구토와 같은 이전의 군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증상이 발생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장티푸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그런 사료 같은 것을 봤을 때 4개국 공동 연구진은 칭기즈칸이 전염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장티푸스 외에도 발진티푸스 등 다른 전염병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된 칸에 대한 기록을 분석했을 때 패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그쵸?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 서쪽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그쵸? 그래서 그 몽골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염병인 페스트 같은 것이, 그쵸?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죠? 면역 그런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몽골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병사들이 죽고, 아마 징기스칸도 비슷한 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논문은 이런 결론이 칭기즈칸의 마지막 생애를 둘러싼 비밀의 일반적인 상황과 잘 어울린다고 밝혔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칸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전쟁에서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끼워 맞추면 결과 막 이렇게 무슨 전설처럼 그런 극적인 사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이다. 지금 논문이 밝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이 칭기즈칸이 묻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떤 산, 그게 거기서 무덤이 발견되면 진짜 그거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적 관련 소식을 하나 전해 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 꼭 봐 주시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